안녕하세요, 이지인입니다. 오늘 제가 날씨도 더워져서 여름맞이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 언니 옆에 있어요. 요즘 날씨 너무 더워져가지고 시원한데요? 에어컨 틀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겟레디미를 찍을까 메이크업을 찍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메이크업을 찍어볼까 해서 전 겟레디미가 더 좋아요.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케어부터 빨리 해볼까요? 먼저 기초 케어는 이 토너 패드로 해줄게요. 짠짜란. 아, 이거 제가 쓰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주질 않더라고요. 헐. 이거는 기초 케어 간단하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기초 케어도 너무 두꺼우면은 여름에 화장이 뜨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쓱쓱 해가지고 발라줄게요. 짠, 다 톡톡톡 펌스를 시켜줍니다. 이 정도면 때리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은 쿠션! 세로산 쿠션인데요. 이것도 저 안 줬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저도 안 써봤으니까요. 이거 요즘 여름에 자외선 차단도 해야 돼서 구매를 해봤는데 오, 대박 박수!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뜯어볼까요? 와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너무 많이 찍었어. 어머머머. 오, 너무 좋다. 피부 완전 커졌죠? 그니까. 제가 선크림을 바를까, 쿠션을 바를까 고민했는데, 쿠션 바르길 잘한 것 같아요. 커버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왜? 잠깐만. 가까이 와봐. 채인이 바르기 전 후. 뭐, 이거. 잠깐 숨 쉬라고 냅두고 있니? 숨구멍을 줘야 되니까. 여름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코에 숨구멍 하나씩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두껍게는 바르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완전 두꺼움. 그러면은 화장 다 뜨잖아요. 이미 뜸. 진짜? 아니야, 근데 좀 찰떡같이 붙는 것 같긴 해. 목에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진짜 제가 목에 바르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파우더는 여기 기름질 수 있는 부위만 발라줄게요. 다 발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눈썹. 제가 사극 촬영 때문에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잖아요. 제가 아이브로우도 머리색과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발라볼게요. 제가 원래 브라운을 발랐잖아요. 자, 그 다음 섀도우! 왜 이래 오늘? 텐션 업됐네요? 맞아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했어요. 섀도우도 답답하지 않은 색깔로 여름이니까 시원시원하게 연핑크색 그리고 요 펄 발라줄게요. 요 펄. 여기 미니 거울이 있어서 요 미니 거울 보고 할게요. 입 모양 왜 저래? 뭐 바를까 언니? 요거 둘 중에 이거? 농담이네? 근데 연해가지고 하나 더 발라. 그럼 이거 발라. 언니가 발라보라니까 발라볼게요. 일단 요 색상도 발라주기로 했으니까 요것도 발라줄게요. 요거 언더에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섀도우는 다 발랐으니까 아이라인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요걸로 발라볼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길지 않게 살짝 한 듯 안 한 듯 해볼게요. 어때요? 살짝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오! 잘 됐다. 자,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바르기 전에 일단
자세히 좀 살짝 갈라줄게요. 오늘 제가 바를 립입니다. 처음 써보는데요. 면젤은 어때요? 괄호예요. 과하지도 않고 예쁘죠? 말투가 과하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같이 해줘야지.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다시 one more time.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